자, 트랜션트,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죠. 트랜션, 그치? 덧없는. 일시적인 거는 휙 지나가는 느낌이니까 덧없는 거야. 그래서 무상한. 그죠? 트랜스가 어크로스니까 가로질러서 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야. 자, 뭐, 불황자, 그래서 메가본드라는 단어 알아야죠. 메가본드, 불황자. 이 불황자는요, 그러니까 저기 노숙자 생각하면 돼요. 먹을 게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 부는 거, 뭐 먹는 거야? 꽃도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를 때까지 꽃도만 처먹는 새끼, 불황자. 그치? 그러니까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거고요. 그쵸? 트랜션트, 트랜서터리, 템포러리, 모멘터리. 모멘트가 순간이잖아. 모멘트, 순간. 그러니까 순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멘터리하고 비교해야 될 게 이제 모멘터스가 있습니다. 모멘터스. 얘는 중요한이라는 뜻이야. 중요한. 자, 중요한. 자, 중요하다면은 우리 동의어로 히스토릭이 중요한이라는 의미로 동의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히스토릭. 우리가 히스토리컬하면은 얘는 역사적이냐? 그냥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인. 근데 히스토릭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이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히스토릭이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역사책 하면 히스토릭 북이 아닙니다. 히스토리칼 북이야. 에버네센트. 시집 보낼 때 엄마가 애를 보내면서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쳐다보고 서 있는 모습이잖아. 에버네고 서 있는 모습. 에버네센트. 그쵸? 얘는 점점 사라져가느냐. 애가 촥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엄마가 서서 보고 있는 느낌이야. 애를 보내면서.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치? 그래서, 덧없는, 일시적인, 뭐, 이런 뜻이고요. 뭐, 해. 또, 다음에 이제 플리팅이 나왔는데, 나온다. 아이고. 이 풀리가 신속히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리트 하면은 신속한이라는 뜻이야. 명사로 쓰이면 함대라는 뜻이고. 그쵸? 그래서 플리팅 하면은 이제 휙 지나가는 거죠. 휙 하고 지나가는 느낌. 쏜살같이 금방 휙 지나가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야. 이페머럴, 이페머럴 하루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장례식장이 전화해서 관짜야 되는, 그치? 하루살이.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이죠. 수명이 짧으니까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무상한. 그쵸? 새해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 세월의 무상함을 떨어지는 이페머러블. 그쵸, 이페머러블. 자, 발라타이라면 휘발성이라는 뜻입니다. 휘발성은 증발하기 쉽죠. 그래서 증발하기 쉬운. 그쵸? 증발하기 쉬우니까 변하기도 쉬운 거예요. 변하기 쉬운. 그래서 발라타이, 저기 뭐야, 변덕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변하기 쉬운 거는 전부 다 변덕스러움으로 가는 거야. 발러타일. 아우, 발러타일 러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휘발성 같은 사람! 금방 사라져가는 사람. 사랑해봤어? 안 해봤죠?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없어져요. 휘발성 같은, 이거. 아. 숏 리브드, 뭐, 이건 글자 그대로죠? 그치? 다음에 패싱, 그대로 지나가는 거니까 일시적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야. 패스가 동사로 지나가다라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패스트 하면은 과거가 되는 거고. 자,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네요. 패리시. 얘는 멸망하다라는 뜻이야. 멸망하다라는 뜻은 뭡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죽다라는 의미예요. 죽다. 패리시. 그러니까 소멸이 되는 거죠. 그쵸? 소멸되다라는 것도 괜찮고, 소멸되다. 그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이 뭐야? 없어지는 느낌이니까, vanish가 되는 거예요. vanish.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중요한 게 타르시 자동사. 베니시 자동사. 타르시 베니시 자동사야. 그래서 이즈 베니시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이 같은 말이 디스 어피어잖아. 디스 어피어가 사라지다는데 얘도 자동사야. 디스 어피어도 써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중요합니다. 단어 알아야 돼. 타르시 베니시 사라지다. 차사분해 되면서 학교차. 네. 어, 자기도 그거 타고 있었어? 아니. 어. 자, 베니시는 뭐냐? 베니시. 얘는 추방하다입니다. 추방하다. 타동사야. 타동사입니다. 베니시는 타동사. 그러니까 추방하면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라지게 하다. 추방하다. 얘는 타동사고요. 이그자일. 이그자일에서 쫓겨나는구나. 그쵸? 이그자일. 이그자일. 이그자일랬구만. 그래서 쫓겨나는구만. 이그자일. 이렇게. 자, 리터레이트는 읽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리터레이트. 읽고 쓸 수 있으려면 이터레이트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여기 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인제미네이트가 있죠. 인제미네이트. 얘가 반복하다죠. 인제미네이트. 우리가 오버, 오버가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 앤 오버 이렇게 해도 반복하다, 어게인 써도 반복하다 이렇게 되고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트랜지션. 트랜스가 지금 어크로스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옮기는 느낌.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하면은 변천입니다. 변천. 과도기라고 했는데 그냥 트랜지션 페리어드라고 해도 됩니다. 과도기는 트랜지션 페리어드. 자, 동요로는 이제 체인지겠죠. 그쵸? 변화하는 거니까 트랜지션. 자, 트랜지션에서 저기 뭐야, 형용사 여기 트랜지토리, 아까 했던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트랜션트 트랜지토리, 아, 일시적인, 그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게 이제 형용사 여기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근에 중요한 게 나왔네요. 경계, 범위, 뭐 영역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역. 렐름이라는 의미죠, 렐름. 렐름, 영역. 이게 왜 경계 범위냐 하면 MB라는 게 양쪽이라는 어근이야. MB. MB가 보스라는 어근입니다. 양쪽. 그래서 앰비언트 하면은 앰비언트.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방을 둘러싸는 이란 뜻이에요. 사방을 둘러싸는 앰비언트. 사방을 둘러싸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싸는 거니까 주위의라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앰비발란트 밸류야. 가치가 몇 개 있는 거야? 양쪽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 감정이 병존하는 양면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앰비발란스는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돼. 단 한 사람이 단 한 주제에 대해서 두 군데 다 가치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적인이라면 좀 다릅니다. 중립은 어느 쪽도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근데 앰비발란스는 양쪽에 다 가치를 두고 있는 거라는 얘기야. 뭐 양면적인, 반대 감정이 병절하는 이런 뜻이고. 앰피비언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야. 앰피비언. 얘가 뭡니까? 양서류잖아. 양서류. 얘가 왜 양서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깨구리 생각하면 돼.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게 양서류잖아. 얘가 양쪽이고 마이가 붙으면 라이프라는 어근이잖아. 양쪽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야. 앰비덱스트로스. 얘가 양손잡이라는 뜻이죠. 양손잡이. 야, 얘는 이제 덱스테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덱스테로스. 얘가 뭐예요? 솜씨 있는 이란 뜻이죠. 솜씨 있는. 양쪽이 다 솜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양손잡이예요. 이런 의미고. 자, 앰비섹트로스. 이렇게 쓰면 섹스가 성이잖아요. 양쪽 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남녀 공용의라는 뜻입니다. 남녀 공용의. 공용의. 우리가 앰비가 양쪽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앰비규어스예요. 홈시 MMO1이잖아. 그렇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MMO1이라는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엠비트 하면은 경계, 주의, 영역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요. 뭐 서큐트 하면은 이 서크가 어라운드라는 어근이야. 서크가.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빙빙 도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얘기고요. 서큐트. 우리가 이제 뭐 다음이 뭐냐면 트랜스미트네요. 트랜스미트. 미트가 보내다 라는 어근이잖아. 가로질러서 보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송하다 라는 뜻이고. 자, 병을 옮기다. 병원균 같은 것을 보내면 병원균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트랜스뮤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트랜스뮤트. 이 뮤트는 체인지라는 어근이야. 가로질러서 바꾸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변형시키다. 트랜스 뮤트는 뭐 디폼. 폼을 딱 디시키는 느낌이죠. 디폼. 그쵸? 모디파이. 형태를 바꾸는 느낌이죠. 그쵸? 트랜스 뮤트는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고 트랜스 미트는 미트는 보내는 거니까 가로질러서 보내는 것. 그래서 전송하다. 그래서 동여 보면 이제 샌드가 있고, 자, 트랜스퍼. 우리가 갈아타다. 지하철 타면은 1호선에서 2호선 갈아탈 때 트랜스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거는 전부 다 트랜스퍼예요. 그래서 3번 전학하다라고 쓰세요. 전학하다. 옮기는 건 전부 다 트랜스퍼야. 전근하다도 괜찮죠. 전근하다. 회사에서 회사를 이사하다 괜찮아요. 옮기는 거니까 트랜스퍼. 편입하다. 대학 편입. 우리가 이제 대학을 이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가는 걸 편입한다 그러거든. 순간 트랜스퍼. 자, 뭐 여기 있네요. Next stop is 뭐예요? 동대문. 동대문. You can transfer. You can transfer to red line. 라인 넘버 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자, 패치, 수습하다죠. 패치, 패치가 헝겊 같은 게 이렇게 되고 여기 찢어지면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헝겊 되고 패치업, 보통 이제 패치업이라고 씁니다. 패치업.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보면 패치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습하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뭔가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쵸? 자, 사람을 보내는 거야. 사람을 보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그치? 급파시키는 게 있죠. 파견시키는 것도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건 또 뭐가 있어? 확 보내버린다. 이 얘기는 뭐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뜻이 있고, 신속히 죽이다. 왜? 왜 신속히 죽이는 거야? 급, 신속이잖아. 신속히 파견하는 게 급하다고, 신속히 죽이는 게 신속히 죽이다는 거고. 그쵸?
그죠? 왜? 빨리 수습이라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뭔가를 수습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죽이다가 중요해요. 별표하고. 자, 트랜스포, 수송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트랜스포트가 무아지경, 트랜스. 자, 별표하고요. 트랜스. 트랜스포. 그러니까 뿅 간다라고 하죠. 뿅 간다. 이게 트랜스포트예요. 뿅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이성이 뿅 하고 없어지는 느낌이잖아요. 트랜스 젠더 본 적 있어요? 이뻐 안 이뻐? 물론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트랜스 젠더,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은 안 이뻐요. 부역질 납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수술할 거 다 하고 이뻐요. 트랜스를 딱 보는 순간 뿅 갔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트랜스를 보는 순간. 레밋! 자, 레밋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레밋! 송! 금! 뭐야? 송! 용! 그! 생각나야죠. 아, 오빠가 송금해줄게. 용서해다오.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 그만둬야 돼. 그래서 3번. 그만두다. 레밋. 자, 썸미트는 이제 아래로 보내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뭐 제출할 때 이렇게 줘요? 아니면 아래로 이렇게 줘요? 아래로 주잖아. 그치? 썸미트. 그래서 아래로 보내는 거니까 복종시키다 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종하다. 자, 다음에 트랜스파런트. 투명한. 투명한. 그래서 이게 이제 동요로 클리어로 많이 나오죠. 여기 있는 클리어. 자, 투명한.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투명한 사람이야. 이 얘기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문체 따위가 투명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명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로 솔직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명쾌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그냥 클리어하다라는 얘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맑은 하늘 그런 클리어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맑은. 우리가 이제 뭐 루시드가 없기 때문에 루시드 여기다 쓸게요. 루시드. 여기 있죠? 맑은이란 뜻이야. 맑은, 밝은. 그래서 명백한이라는 뜻입니다. 클리어하다라는 얘기야. 클리어하다. 펄 루시드. 펄이 뭐예요? 펄.